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 협력이 없으면은 경제 개혁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제 개혁을 못 하면은 노동 존중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준다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준다든지 이러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외자가 하청기업한테 불공정 거래를 하지 않고 납품 단가를 후하게 쳐줘야 중소기업이 90%를 차지하는 우리 노동자들한테 임금도 올려주고 정규직화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재벌과 외자가 납품업체 중소영세기업에 가혹한 불공정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면 중소영세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임금 깎고 장시간 노동시키고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거든요. 오늘날 저임금과 비정규직 양산은 바로 이렇게 우리 경제구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경제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재벌과 외자가 사보타지를 하고 저항을 해도 경제대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중소기업을 지능시켜야 되고 납품 단가 제대로 줘야 된다. 순환 출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대기업이 신규 투자를 안 해버려요. 실제 이재용이가 그랬습니다. 이재용이가 참여연대 출신에 김상조, 장하성 이런 사람들이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재벌 개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딜레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재용이를 감옥에서 빨리 내보낸 거예요. 나오자마자 인사 갔습니다. 신규 채용 빨리 해달라고. 이럴 정도로 배후에는 외자가 있고 앞장은 재벌 총수가 있는데 그들의 저항 때문에 재벌 개혁 손도 못 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경제 개혁은 끝나요. 자, 그런데 개성공단이 열리고 남북 경제 협력이 되고 거기에 기초해서 유라시아 시장이 열리면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재벌과 외자가 사보타지를 하고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변화시키는 거예요. 재벌과 외자가 방해해서 경제를 어렵게 만들면은 직격탄을 먼저 서민들이 맞아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못 견디죠, 그 정권이. 그런데 그들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방해를 하면은 우리는 시장은 예를 들어 미국이 압력을 가한다, 경제 압력을. 미국 영향권이 있는 수출 시장을 막아버리면은 우리가 유라시아 40억 인구의 시장을 새로 개척하면 돼요. 개척한 걸로 커버를 하면 되고, 에너지 시베리아 천연가스 가져오면 됩니다. 중국, 러시아도 석유 생산을 많이 해요. 가깝잖아요. 물류비가 절감이 됩니다. 남북 철도 연결하면은 그 옆에 가스관, 송유관, 전력망을 다 같이 깔거든요. 그래서 평화협력, 특히 남북 경제 협력에 기초한 북방 경제 개척,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동시에 돼야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새로운 더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서도 남쪽의 외자와 재벌의 사보타지를 극복하고 경제 대개혁을 할 수가 있고, 경제 대개혁을 해야만이 중소 영세기업에 우리나라의 노동자 90%를 차지하는 그 노동자들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또 임금을 높여주고 최저임금을 더 많이 줄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 번영 없이 경제개혁 할 수가 없고 경제개혁 없이는 노동 존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노총 정책자문위원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현장 활동가들, 노조 간부들한테 늘 만나면 호소를 합니다. 특히 대기업, 공기업에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한테 사업장 안에서 자기 월급, 자기 근로조건, 임단협에만 매몰되어서 거기만 목소리만 내고 다른 거에 관심이 없으면은 국민들한테 뭘 매맞는다. 노동운동의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하기 때문에 그런 노동운동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평화협력, 남북철도 연결,
이런 운동에도 노동조합이 앞장서야 된다. 얼마 전에 기아자동차 집행부 만나서도 얘기했습니다. 자동차 완성업체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된다. 유라시아 40억 시장이 있다. 물류비가 배로 가는 것보다 3분의 1 내지 4분의 1로 줄어든다. 그게 수출 단가에 반영되어서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 그런데 우리는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고 삼면이 바다라서 섬 같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시장도 제대로 개척을 못하고 있다. 자동차 많이 팔고 자동차 회사가 잘 돼야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도 잘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평화철도 운동에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평화협력, 평화경제, 평화번영을 위한 활동 이것이 노동자들의 밥이고 일자리입니다. 먹거리고 일자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외화를 낭비해서 에너지 원료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북관계 개선돼서 그 북쪽의 지하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철광석 세계 3위, 마그네사이트 세계 1위, 히토류 중국 다음으로 2위, 무연탄 엄청나게 많이 묻혀있거든요. 지하자원을 가져오면 됩니다. 우리가 대북 투자하고 지하자원을 가져오면 돼요. 시베리아 천정가스, 중국, 러시아 원유 도입을 해서 다변화시키면은 충분히 미국의 경제 압박을 극복할 수가 있고 수출 위주, 특히 중국, 미국, 일본 편중 현상 있습니다. 사드 보복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중국 경제 보복 당했지 않습니까? 남북 경제 협력하고 사이 좋아지면은 우리 내수만 하더라도 7,500만입니다. 남쪽, 북쪽 인구가 내수 북쪽에 또 잘 살면은 남쪽이 따라서 잘 살아요. 왜? 북쪽이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 내수 유주, 유라시아 40억 시장, 그리고 철도만 왔다 갔다 해도 사실상의 평화체제, 이게 구축이 됩니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는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도장 찍고 그 종이 쪼가리 위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물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전 세계가 저쪽은 이미 평화가 보장이 됐다고 인정을 해야 함부로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미국, 일본 특허 기술 도입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남쪽의 응용과학, 북쪽의 기초과학 융합을 해가지고 기술 자립도를 높일 수가 있고 특히 4차 산업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 남북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남쪽 경제, 외자와 재벌 경제라 그랬잖아요. 이 자본이 중심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연기금으로 연기금 등을 포함한 공적 자금을 활용해서 자본 구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금은 국민 돈이잖아요. 그 관리를 국민들 대표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인수를 하는 거예요. 중요 산업에 있는 악덕 재벌 이런 부분이 연기금을 활용해서 인수를 하는 공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공기업을 만들어서 잘 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생산성도 높아지고 지금은 신자유주의 논리 때문에 민영화해야만이 효율성, 생산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다 자르고 효율성, 경쟁력 높아졌습니까? 안 높아졌습니다. 공기업하고도 공기업은 거기서 번 돈은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고용도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을 정부 파견 전문인과 노동자 대표, 국민 대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기업이니까 그게 구성되어 있는 공기업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야죠. 불량 안 내게 열심히 일하고 자 이렇게 이제 기관 산업을 공기업화해서 나라 경제 구성 전체를 아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 품질, 제조업 경쟁력도 강화됩니다. 원가 물류직이 절감되고 남북 산업협력 해서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이 하노이에 가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 있어요.
16만 명 고용 창출을 하고 있답니다. 베트남의 당과 정부의 그 고위직은 삼성전자 사장들 오면은 국빈 대우를 한답니다.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트남 GDP의 20%까지 차지한대요.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과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까지 다 하면은. 자,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이 평양 근처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북한 노동자들 얼마나 고용 창출이 되겠죠? 북한 경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부품업체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 고용 창출이 안 되겠습니까? 남쪽 좋고 북쪽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가로막혀서 남북관계가 발전이 안 되고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가는 겁니다. 휴대폰 공장은 베트남에 갔지만은 섬유 봉제, 전장 이런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어디로 가느냐? 저임금을 노리고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로 가요. 방글라데시로. 중국에 갔던 섬유 봉제, 전자 업체들이 중국도 이제 조화사회를 부르짖으면서 임금을 높이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런 업체도 개성공단에 들어오면 됩니다. 개성공단에. 섬유 봉제나 노동 집약적인 쪽은 개성공단을 만들고 그것이 부족하면 제2고 개성공단을 만들고 또 첨단 산업은 첨단 산업들은 남북 합작을 하고 이러면은 얼마든지 우리 7천만 결에 잘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오직 미국의 대북 제재, 미국의 내정 간섭 때문에 남북 관계를 약속한 바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강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다 막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노동자 농민, 노동운동, 농민운동, 운동도 그렇습니다. 큰 밥그릇을 봐야 됩니다. 적은 밥그릇, 사업장 안에서 중소기업 사장 멱살 흔들어 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 문 닫아야 됩니다.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올려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자영업자들이 지금 엄청 욕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 하나 제대로 올려줄 수 없는 이 산업구조, 외자 재벌 중심, 수출 주도, 에너지 기술 의존하고 있고 자 이런 구조 때문인데 이런 구조도 평화경제를 열고 동시에 경제 대개혁을 하면은 얼마든지 최저임금 올려줄 수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업장 안에 임단협 임금 올리고 내 자기 일자리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비중이 너무 큽니다. 25%나 돼요. 좀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면 그분들한테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도 어디에 있느냐? 남북경협에 있습니다. 경제개혁에 있습니다. 경제개혁을 통해서 중소영세기업을 키워야만이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럼 장사 안 해도 월급, 뭐 연봉 한 4, 5천씩 받으면서 일하면은 뭐 하려고 장사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있어야지. 퇴직금 받은 거 뭐 받은 거 다 합대려 가지고 장사합니다. 3년 만에 망하는 게 50%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임대료를 많이 올려달라 그래요. 임대료 주고 나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 대개혁 중에 토지 개혁을 해야 된다. 토지 공개념만 있고 토지 대개혁을 해야 된다. 땅을 전부 다 국유화해야 돼요. 그 건물도 있잖아요. 세금 때려야 됩니다. 건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앉아서 임대료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세금 세게 때려야 됩니다.
임대료를 반값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장사하는 사람들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도 올려줄 수가 있고. 이건 안 한 상태에서 최저임금도 더블로 올려줘야 되지. 임대료 올려줘야 되지. 장사는 안 되지.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제가 거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미국을 우리가 바로 알자. 최근에 동맹이냐 날강도냐 이런 구호가 나옵니다만은 미국이 잘하면은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야죠. 우방이고 동맹이면은. 그런데 우리는 예속 동맹이에요. 수직적 관계입니다. 끊임없이 내정 간섭을 해요. 남북관계를 가로막아요. 아, 이럴 때는 할 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자주정신은 좀 잣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밥그릇, 먹그릇, 항구적인 평화 만들기 위해서라도 평화협력을 뚫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대개혁, 경제대개혁도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민중복지, 노동존중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